지난번에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중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항상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시오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죠. 때가 되면은 우리를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도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하늘나라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와 형벌로부터는 죄 사함을 받고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다 죄 사함 받아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로 오염된 성품 그것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 육신의 그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한 번에 완전하게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죄는 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오염된 성품
우리의 더러워진 옛날 성품, 그것을 하나하나 자꾸자꾸 제거해 나가면서 성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닮아져 나가는 그 과정,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품이 본래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피조물과 구별되시지만은 또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결하십니다. 완전히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빛이시고 어두운 그림자조차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져야 한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있겠는가? 제가 우리 인간의 그 거룩성, 이 성화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가지 형태의 사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압니다. 첫째로 처음 창조된 사람은 어떤 형태인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거의 완전히 거룩하신 모습인 것,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교제, 깊은 친교를 나누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계명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통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보통 우리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았지만은 어디까지나 구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다스리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이것을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구만. 이성과 도덕적인 그 성품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성, 다스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또 어느 정도
도덕적인 그 성품은 조금 남아있지만은 영적인 면허도 완전히 다 깨어지고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형태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하긴 하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완전 그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먹으면은 정녕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음이 오게 되었고,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도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상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재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거룩성을 상실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뒤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걸 완전 타락이라 이렇게 보통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영적으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떴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습니까?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 안에서 사탄의 종로도 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산이었었더니,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욕심,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든 이 사람들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에 내주하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에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 그 욕망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죄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와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 죄를 지키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발전되고,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었어요. 믿지 아니했을 때는 죄가 우리 주인 노릇 돼가지고 죄의 종노릇 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지배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운데서 은혜가 더 왕노릇하게 된다. 죄가 전에는 왕노릇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죄를 이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변화가 되겠는가? 완전히 그 거룩한 형태로 되는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죠. 그러나 몸은 땅 속에 묻힙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 육신을 부활시킬 때에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천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